네. 저도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상대사에서 우리가 홈쇼핑이 잘 나가니까 모함하고 음해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뭘 걱정이세요? 경찰 남편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어영부영 안 봐주고 확실하게 할게요. 들어와! 아담하네. 창문도 있고. 예, 술꾼들이 지나가다 오줌 싸서 그렇지 괜찮요. 왜 술꾼들은 놈의 창문에다 대고 그 짓거리를 하는지 걸리기만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작사를 내야지. 근데 이 나이에 내집 놔두고 새빵살이가 웬 말이여. 이럴 바엔 차라리 팔아서 확 써버리는 게. 확 써버리는 거 좋아해.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집만은 안 돼. 엄마 노후 대책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뭔일 있어? 그려? 너희 시어머니 아주 깨소금 맛이다. 큰며느리 잘 얻었다고 자랑질에 입에 침이 마르더니 당장 쫓아가서 약을 바짝 올려놔야지. 안 돼, 엄마. 무슨? 뭔 일이냐니께? 없어. 그냥 새끼 데리고 팔자 고치는 사람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왜? 새끼 데리고 팔자 고치려고? 미쳤어? 이혼해도 팔자는 안 고쳐. 새끼 데리고 혼자 살지.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려, 넌 절대 그러지 말어. 여자 팔자 중에 제일 센 팔자가 새끼 데리고 팔자 고치는 거여. 여기저기 피눈물 안 쏟은 날이 없다.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팔자 고쳐갔지만 내 새끼들 눈칫밥 먹을 때난 눈물밥 먹었다. 나도 힘들고 새끼들도 힘들고 같이 붙들고 눈물 쏟은 거 누가 알게요? 내가 알지. 내가 겪은 당사자인데. 자식 데리고 팔자 고쳐간 여전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 하나로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겨. 세상에 제일 부러운 게 부부가 새끼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우는 거요. 옛날 생각은 울지 마. 형님, 자식 데리고 팔자 고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이겨내려면 결심 단단히 하세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그냥 애교 떨고 돈으로 메꾸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 좋은 가정교육 받아본 적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세상살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못 배우고 살았어도 하나하나 살면서 배우는 거죠. 누군 좋은 가정에서 자랐나요? 형님, 울지 마세요. 울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석달 열흘이라도 울지만 아니잖아요. 정 울고 싶으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우세요. 애를 봐서라도. 애한테 좋은 아빠 만들어주고 싶었다면서 눈치채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종남이 친아빠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남인 다 컸으니 우리 방으로 보내세요. 그래도 돼? 아주버님 원래 애 싫어해요. 조카들도 안 이뻐하는데 하루아침에 아빠 노릇하기 쉽겠어요? 어머니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자꾸 정을 붙이게 하세요. 형님 성격 밝고 좋잖아요. 그걸 살려서 하시면 어머니도 덮으실 날올 거예요. 쌩까고 잘하란 말이지? 나 그거 잘해. 얼굴에 철판 깔고 쌩까고 모른 척하고. 하지 뭐. 그치? 아자! 엄청난 화이팅! 엄청난 화이팅! 민서! 나좀 도와줘. 어머니 만두 만들어 드릴게.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만두 빚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만두, 군만두, 찐만두 주문만 하세요. 어머니, 무조건 잘못했어요. 제가 잘하고 살게요. 오빠하고도 약속했어요. 됐고! 난 너 하나 설까지 못 믿겠다. 처음부터 처녀라고 깜빡 속이면서 생글생글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 너만 보면 소름 끼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너도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남자 앞길 막으면 되겠냐? 이건 우리 건강에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도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들이댈 때다 들이대야지. 지 새끼도 싫어서 애도 안 낳은 남자한테 네 새끼를 덥석 처맡겨? 우리 건강이 절대 못 키운다. 내 자식 내가 잘 알아. 피눈물 쏟기 전에 여기서 끝내. 네가 우리 건강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집에서 네 발로 기어나가야지. 끌어내기 전에. 어머니, 저 안 나가요. 뭐? 못 나가요. 오빠한테 혼나요. 저 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충성하고 이쁨 받을 때까지 들이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릴 거예요. 그러니 괜히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만 손해세요. 그냥 저 같은 거 개무시하시고 쌩까세요. 제가 뭐나 된다고 어머니 밥도 안 드시고 쌩명 하르세요. 어머니, 저 오빠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이 집에 있을 거예요. 저도 똥꼬집 있어요. 둥남아, 알았지? 아까 연습한 거 해봐. 아빠! 잘했어. 한 번 더. 아빠! 잘했어. 아빠 이따 오면 꼭 해. 응? 아빠다! 가자. 어? 일찍 왔네? 어. 별일 없었지? 아빠! 어. 자식, 밥 먹었냐? 예, 아빠. 그래, 그럼 놀아. 엄마. 차라리 눈을 안 보이게 나가. 엄마 부르지 마라. 차라리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니들 식구 다 안 데리고 나가라고.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엄마. 아이, 어디 간다 그래. 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처음부터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놀랬는데요, 뭐. 건강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가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야지 저렇게 되니까 일만 더 꼬이고 여자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됐네요. 건강이만 욕할 거 아니야. 에? 응? 어, 아니야. 사모님. 여기까지 웬일이야? 당장 이혼시켜요. 사람 참. 어떻게 또 이혼시켜? 혼인신고 안 됐으니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가라면 되겠네요. 건강이도 이제 40이야. 당신 맘대로 지구 흔들지 말어. 내가 나 위해서 그래요? 저것도 불보듯 뻔해요. 절대 오래 못...